스케이트보드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2002년도고 그때 당시 저희 친형이 BMX를 먼저 탔어요. 집에서 이제 BMX 비디오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스케이트보드 비디오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저거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그냥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의 시점이었어요. 꿈의 장면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아뒀던 세뱃돈이랑 이제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태원 가서 보드샵에 가서 보드를 사고 처음 타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목동에 살고 있었고 조금 넓은 인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끔 보드 타는 형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냥 거기 가봐야겠다 해서 거기 가서 안녕하세요 저 스케이트보드 타려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뭐 조금씩 뭐 배우고 그랬죠. 푸시오프 하면서 그냥 그 스팟을 돌아다닌 거를 제일 먼저 제일 좋아하고 나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러 왔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기도 편하고 보드가 이제 발에 붙는 느낌도 좋아해가지고 패드나 이제 기물 위에 올라가서 중심 잡고 버티는 그 순간들이 되게 이상하게 재밌더라고요. 몸의 중심을 잡는 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옷 입는 스타일이 두 가지 부류가 크게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표현인데 힙전과 잭슨이었죠. 힙전은 힙합 전사. 잭슨은 마이클 잭슨의 줄임말.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처럼 옷을 달라붙게 입는다.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스케이트보드 비디오 클립은 트랜스월드 피규얼 만드의 럽 웰시 파트랑 그리고 더 디시 비디오의 스티비 윌리엄스. 음악이랑 그 두 분의 트릭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영상 자체가 너무 멋있다라는 기억에 남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동 그 타는 형들도 그랬고 약간 잭슨 쪽이었어요. 제가 이제 오리로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체자로드를 한번 찍었고 닭육수랑 콩국물을 섞은 닭콩국수라는 메뉴를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또 찍자 그래서 아 저야 너무 영광이죠 또 찍었어요. 그래서 체자로드 세 번 나왔어요 제가. 아 노출이 되니까 엄청난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생기죠. 이제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그냥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엄청 스트레스였죠. 엄청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나 엄청 열심히 준비한 건데 입맛에 안 맞으면 뭐 어떻게 내가 당신 개인 요리사도 아니고. 근데 뭐 그분도 속상하기도 할 테니까요.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도 속상하잖아요. 저는 돈 없이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라는 거는 절대 가난하다는 뜻은 아니고 나는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지 않아도 저 사람은 성공했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살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갖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싶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철학과에 잠깐 갔고 잠깐 미술을 공부하려고 했고 지금 이제 요리를 잠깐 시작해서 오랫동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철학과에 갔을 때의 고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를 왜 해야 되나 약간 뭐 이런 고민들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현실에서 그런 고민이 닿아서 요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는 뭔가 그런 고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어렸을 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스케이트보드 그냥 타고 싶다. 그냥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만드는 메뉴는 겨울 메뉴로 이제 오리로 라면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리로 만든 기름, 오리로 만든 육수, 그리고 오리로 만든 고기가 올라가 있는 몇 안 되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제가 어디를 갔을 때 너무 비싸게 맛없게 먹으면 그만큼 기분 나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 맞는 최저시급에 맞춘 가격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한번 경험하러 와줬으면 좋겠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계절마다 뭐 어떤 메뉴가 있는지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